이번 시간은 페이지, 몇 페이지죠? 56페이지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서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써있는 대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사를 우리가 원하는 바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이 표시를 우리가 표시행위라고 한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본질에서 입법지가 나와요. 자,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치되어야 하는데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뭐 이제 아다시피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면 요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이거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표시주의가 규범적 해석이면 알 수 있고요. 의사주의가 자연적 해석이면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입니다. 그러면 58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에 치우친 의사주의,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58페이지 박스의 의사표시의 모습에서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일단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라고 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죠.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겠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음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럼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는 결국 사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을 묵시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자, 고개를 끄덕인다, 계약금을 입금한다, 그런 행위가 있어야 결국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니까. 오히려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가 더 명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묵시적으로는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포함적 의사표시는 따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묵시적 의사표시로 포함시키면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그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 속에는 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묵시적 의사표시다 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포함적 의사표시로 따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나오죠? 59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60페이지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불일치 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법정을 읽어볼게요. 60페이지 백돌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유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이왕 전형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죠. 그럼 결국 뭐예요? 원칙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진연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마음은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뻔히 알면서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가 아니다, 거짓이죠? 거짓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걸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례인데, 이 의사, 효과 의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칼을 들고, 아, 칼이 아니라 몽둥이 들고 3만원만 줘. 안 주면 좁혀겠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3만원을 줬단 말이죠.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 물론 진정으로 3만원을 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진짜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만원을 주는 그 특정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수었든 어떻든 간에 3만원을 줄 마음으로 3만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좀 이따 판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효과입니다.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죠? 무효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또는이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진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한 거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잘린 거다. 그죠? 요 얘기예요. 그럼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정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지금 제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취업을 했고요. 만약에 취업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이제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요 1년이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에서 뭘 받았냐면 사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또다시 1년이 되기 직전에 뭘 했어요? 사직서를 받은 거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요 문제인 거죠. 자, 물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물론 근로자들도 알면서 했으니까 이러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누가 시켰냐면 회사 측에서 시켰으니까 상대방이 물론 뭐한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쭉 근속한 것이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는 형식을 취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지가 시켰으니까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따라서 쭉 근속한 것이니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이 3번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즉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5번처럼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누구한테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냐면 국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니까 공법상 행위고,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 107조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유효다. 항상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또 판례가 나오잖아요. 자, 판례에서 1번 판례 좀 기억해 두시고, 1번과 2번은 비슷한 취지인데, 자, 이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 판례거든요. 자, 1번과 2번이 결국은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1번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니라. 뭐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강제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비록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 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결국은 비슷한 취지니까 이 1번 판례를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효과 설명을 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 가지고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식 인수 청약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되는데, 이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63페이지 확인 문제죠.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진이, 이게 진이 아니라는 얘기죠. 표시는 진이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 구별된다. 좀 이따 착오하겠지만 착오는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니까요.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임이와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 유효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3번,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뒤에 사건란 말이죠. 5번, 강박에 따라, 자, 강박을 나겠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의한 의사표시는 아니가잖아요. 따라서 제3자에게 증의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 표시가 된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허위표시입니다. 허위표시에서
108조가 나오죠. 법조를 먼저 읽어볼게요. 1항 상대방과 동종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서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일단 개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종,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에서 통종의 표시고요. 효과는 항상 뭐죠? 무효인 거죠. 108조 1항이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법조문은 간단하죠? 자, 의 나와 있고요. 요건 나와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효과, 제3자 간의 효과 나오는데,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K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자,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 놨어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매매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러면 이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준 이것이 혹시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냐. 자,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가장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인 것으로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뭐는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스스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채권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K채권자도 을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오타내기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과 을의 이 통정의 표시는 사회행위로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 K채권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의 행위를 사행위, 채무자인 갑의 재산 도피행위로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당사자 간의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뭐합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주요할 점은 제3자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기서 제3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는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전득자라고 하고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병이 만약에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병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단녀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 공부할 것은 뭐냐면 요 제3자예요.
자, 제3자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당사자니까.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요 그때 상속받은 병도 제3자가 아니에요.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병과 정은 병뿐만 아니라 정은 제3자입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요 K채권자는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닌데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건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입니다. 새로 와야 돼요. 따라서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병과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준 이 K채권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통정허위 표시 가장행위에 대해서 모든 규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교재 보면서 좀만 좀 검토하면 돼요. 자, 교재 64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효과에서 당사자 간의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자, 문제는 65페이지에 박스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해당하는 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1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다시 산 사람, 새롭죠? 제3자. 2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번 통정허위 표시에 경락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인 거죠. 3번 같은 거 좀 조심하시네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보세요.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죠.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등기 이렇게 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등기를 했는데 제3자인 이유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했다 그럼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물론 저당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밑에 있는 것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 저당권을 설정하든 뭐 채권을 사든 뭐든 다 뭐가 돼요? 제3자인 거죠. 특히 9번 같은 경우에 통정허위 표시에 선임된 파산관자인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인 거죠? 제3자인 거죠.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잖아요. 자, 보세요. 1번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순이죠. 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제3자인 거죠. 만약에 무효가 됨으로써 오히려 유리해지는 사람, 무효가 됨으로써 좋아지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양순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지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라 병한테 팔아 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가장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근데 병이 선이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물 날린 거예요. 그죠? 병이 소유권 가졌잖아. 선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갑은 을을 상대로 얘 거지 같은 놈아, 너 내게 아니 니게 아니라 내 건데 네가 왜 팔아먹어 자식아?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을한테 직구다니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쟁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 정은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매매가 무효여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은 무효여야 좋은 사람이, 무효로부터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은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헷갈리면 1번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게 의미 없습니다. 5번도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도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제3자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의 저당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됐는데, 이 포기가 통정어휘 표시라는 이유로 뭐예요? 무효예요. 이랬을 때 을의 저당권자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미 뭐가 돼 있었어요? 등기가 돼 있었죠. 가장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요 6번 판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기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기존의 저당권자, 후순위. 기존이란 말은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지 않으니까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7번은 신탁행위입니다. 7번은 따라서 실제로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제3자.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언제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제3자죠. 기억면이 답이에요. 7번, 대리이행위에서 본인은 제3자 아니겠죠? 당사자예요.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죠. 자, 이제 기억나시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미은 1번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입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하잖아요. 효과 없어요.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되고, 박스는 일단 의미가 없고, 적용범위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구별 개념 해가지고 은닉행위,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신탁행위에 대해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설명드렸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은닉행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은닉행위만. 자,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뭐라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니까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이거를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요 등기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자, 증여할 요량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등기를 해주면 그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숨어 있는 증여는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등기도 유효하므로 소유권이 확정주로 상대방의 을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차단료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서이든 악이든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 68페이지 오시면 명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허위 표시한 법률행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매매계약을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도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는 면에서 69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까 사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불모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복잡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옳은 것은 답부터 먼저 볼까?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왜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지?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갑을사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을사의 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다. X 항상은 아니죠. 왜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3번 병이 선의 제3자라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득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는 거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의 행위를 무효라고 추정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무효 취소에서 공부하지만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도 주장할 수 있고 정도 주장할 수도 있고 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X입니다. 5번 갑을 사의 부동산의 매매행위 유효하다. X.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